안녕하십니까? 중년인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 시청자 한 분께서 지난 영상 혼자 사는 힘 고독력이 노후를 지킨다를 보시고 짧은 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생긴 문제인데 오늘 생각해보니 딱 65살쯤 살고 죽는 게 알맞지 싶다. 자녀 결혼이나 시키고 더 살아봤자 계속되는 반복되는 삶인데 점점점점 뭐랄까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나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좀 일상이 지루하고 느슨하고 생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65살쯤 살고 죽는 게 알맞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느낌상으로 이분의 나이는 60대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60살인데 65살에 죽어야 된다 그럼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거는 좀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고, 좀 60대하고는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청소년 때, 아유, 나는 뭐 30살까지 살고 죽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소녀들처럼 말이죠. 이와 반대된 느낌을 주는 글이 있습니다. 인생 사는 재미를 되찾는 기막힌 방법을 이야기한 영상을 보시고, 74살 되는 여사분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저도 7학년 4반,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멋지다고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박수를 보내줍니다. 바쁜 자녀들 왜안 찾아오나 기다리지 마시고, 무엇이든 시작해보세요. 야, 이 여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글에서도 이분이 너무도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쓰신 글에서 활력과 생기가 팍! 팍 뿜어져 나옵니다. 소개해드린 두 글을 읽으시고 누가 더 젊은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절대적으로 나이로 보자면 한 분은 60대 이전인 것 같고 뒤에 분은 말씀하신 대로 74살입니다. 정말이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글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오늘 영상은 일본의 은퇴 전문가 호사카 다카시가 쓴 50대부터 즐거운 노후를 준비하라 해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호사카 다카시는 은퇴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많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50부터 시작하는 진짜 공부, 나의 들매 기술, 50, 이제 나를 위해 산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들을 쓰신 분이고 한국에서도 다 출판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분이 말하는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섯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취미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는다. 모든 일이든 한 분야에서 10년을 파고들면 남들이 알아주는 전문가가 될수 있다고 하죠. 쉬운 살부터 뭔가라도 배우기 시작해서 10년을 공들이면 노후에 먹고 살 만한 특기 하나는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움의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도 않을 것이며 지금의 인생도 충실하게 보낼 게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어서까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라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누구라도 한두 가지의 취미를 갖고 있을 것이고, 그 취미를 향한 열정을 재료로 삼아 배우는 것에 몰입하라는 겁니다. 작가는 발상을 바꿔서 시간이나 때우는 소일거리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이 취미를 배움의 경지로 끌어올려 업그레이드 하라고 조언합니다. 요리도 좋고, 그림도 좋고, 독서도 좋고, 악기도 좋죠. 전문가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좋아하는 것을 파고들어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토대이자 지지대가 되어줄 겁니다.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 나만의 특기로 새 인생을 열어간다. 인생 전반전은 먹고 살기 위해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했어야 하는 그 비주도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인생 후반전에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도 도전해 볼 만한 목표가 아닐까요? 후반전도 어떠한 반전 없이 전반전과 똑같은 작전으로 경기를 한다면 승산이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전반전을 똑같이 산다면
그것만큼 또 재미없는 것도 없을 겁니다. 아휴, 정말이지. 그런 인생 후반전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아유, 끔찍하죠. 인생 후반전에서 반전을 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준비 기간이 그것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50세 초반에는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준비 작업을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 봉사 속에서 삶의 기쁨을 만끽한다.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할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행복한 노년 생활에서 봉사활동은 빠지지 않고 꼭 한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봉사활동에 매진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같은 꿈을 최고의 스케일로 실천하는 사람은 아마도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멜린다 게이츠일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벌어들인 그 천문학적인 돈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빌앤 멜린다 재단을 만들어서 전 지구적인 차원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아유, 야야야야, 나도 그 정도 재산 있으면 봉사활동이나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돈의 속성이 또 크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기부하면서 봉사활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선행을 그냥 그저 돈 많으면 할수 있는 일로 치부해버리지 말자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빌 게이츠 부부와 같은 규모로 봉사활동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남을 돕는 일로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요. 봉사활동은 남에게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타인을 기쁘게 해주면 반드시 나에게도 큰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법이죠. 그래서 봉사는 주고받는 give and take의 상호관계라고 합니다. 남을 돕는 일로 삶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노후가 즐겁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인생 후반전에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보시는 것도 멋진 일일 거예요.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네 번째, 해야 한다 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노후를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과 같이 그런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진 않는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남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보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만 살수 있다면 인생 후반전은 적어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유롭게 살고자 한다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이런 강박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머릿속에 딱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혀 있죠. 예를 들자면 남자는 울지 말아야 한다. 뭐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 웃음이 해프면 안 된다. 또더 나아가서는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말들을 너무도 많이 듣고 살았잖아요. 이젠 우리를 옥죄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비로소 내 자신도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라고 해서 타인에게 폐를 끼치면서까지 절제 없는 행동을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쯤은 아시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남의 마음대로도 받아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살기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다섯 번째, 마지막, 일보다 나와 내 가족이 먼저다. 인생 후반전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가치를 회사나 일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그리고 우리 가족으로 바꿔야 합니다. 야야, 나는 일 빼면 시체야. 이런 인생 방정식을 자랑하듯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방정식으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살아갔다간 나중에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인생 후반전에 이르면 일 이외의 즐거움을 알아야 하고, 가정적인 사람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제는 회사보다 가정과 개인 생활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온 거죠. 아, 사실 가정과 개인 생활은
언제나 배사보다 더 중요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어려웠죠. 회사는 우리를 평생 돌봐줄 것처럼 말하면서 부려먹지만 절대 돌봐줄 리 없습니다. 우리와 평생 같이 하는 상대는 회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가족, 특히 배우자인 거예요. 이 보석 같은 배우자라는 존재를 막대하고 업신여기고 상처 주고 그런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멀어진 배우자의 관계를 좁히는 게뭐 쉽지 않고 또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성의와 진심을 갖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죠. 세상 이치는 다 이렇게 단순하고 쉽습니다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고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다시 듣고 마음에 새겨서 다시 행동으로 실천해보고 사이클이 반복돼야 그나마 진전을 볼수 있게 됩니다. 아예 오늘 영상 뭐 특별한 거 없네.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